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룸에 살면서 평소 주말 생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코로나와 함께 서울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사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설날 연휴가 시작이어서 장을 보려고 이마트에 갔는데 제가 딱히 먹거리를 많이 사는 게 아니어가지고 할인 품목 위주로 장기 보관 가능한 제품인 초콜릿, 맥주, 그리고 음료수 구입했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는 진짜 컵 때문에 구입하는데 원룸 살면은 이런 컵 달린 맥주 구매하시면 안 돼요. 진짜 보관할 수가 없어요. 이마트에는 대부분 일렉트로마트가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작아가지고 일렉트로마트가 없어가지고 별로 볼거리는 없는데 이마트에 가보면 19만원짜리 건조기를 저렇게 광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부가 진짜 작아가지고 비추천드립니다. 저도 저거를 사서 쓰려고 했었는데 차라리 히츠 4kg짜리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애증의 애플 제품이네요. 구매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한 1년은 고민을 해본 다음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집 청소의 시간이 왔어요. 어제 설날 전날인데도 야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정리를 못했는데 오늘 의미 없지만 대청소를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바닥은 닦는데 전체적으로 뭐 화장실 청소부터 해가지고 창틀 청소는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뭐 작은 집이어가지고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힘들어요. 청소하고 나서 전후 비교해드릴게요. 평소에 제가 지저분하게 사는 건 아닌데 혹시 몰라서 오늘은 집안 구석구석 정리 좀 하려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뭐옷 담는 통인데 여기 보시면은 와이어가 있어요. 와이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모양이 고정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침대 커버 씌워놨다고 이거 빨래 안 하고 이렇게 먼지 제거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는 제가 자주 해가지고 조금인데 여기가 까맣게 돼요, 까맣게. 청소하다 보시면은 집은 청소하는데 창틀 청소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이나 비 같은 거 어느 정도 끄치고 나서 창틀 청소해야 돼요. 되게 더러워요. 월세나 전세로 얼마 안 산다 그래도 자기가 사는 동안은 좀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창틀도 청소를 해요. 네, 드디어 청소가 끝났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그래도 먼지들이 다 사라졌어요. 창틀도 아까 전에 먼지가 많은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옷장에 옷이 없어가지고 원룸이 작아도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예전에 이케아에서 샀었는데 제가 행거를 안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불필요한 물건 느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수도 먹긴 하는데 물을 끓여 먹거든요. 솔직히 원룸 보면은 다 수도세는 관리비에 포함돼요. 그래서 보리차 끓여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득이에요. 오랜만에 위에 찬장도 정리를 했거든요. 이러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네. 냉장고에도 뭐 있는 게 없어요. 진짜 혼자서 서울에 살면은 뭐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더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 조금 있다가는 운동 갔다 올 신도림까지 갔다 오는데 대림역 지나갈 때가 조금 무섭지 나머진 괜찮더라고요. 원룸 청소할 때 하이라이트는 화장실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요 분홍 색깔로 물 뜯기는 게 있는데 그게 곰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소를요 되게 깨끗이 하셔야 돼요. 화장실 청소할 때 팁은요 다른 거 없고 칫솔 다된거 버리지 말고 그걸로 열심히 닦으면 돼요. 화장실이 좁아서 뭐 편리한 거뭐더 붙여놓고 싶은데 더 좁아 보일까봐 못하겠어요.